진천군의 인구가 100개월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전국 군 단위 중 유일한데요. 다만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어 이러한 증가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조용광 기자입니다. CJ제일제당 진천읍 공장입니다. 지난 2018년 가동을 시작해 햇반과 김치, 육개장 등 가정용 간편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광현 공장까지 진천 지역 두 개 공장의 근무자 수는 2,500여 명으로 70% 이상이 충북 이외 지역에서 이사 왔습니다. 진천읍 공장은 옆 부지에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생산시설 증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전북 익산에서 환경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CJ제일제당이 진천에 입주하게 돼서 충북 혁신도시로 이주하게 됐습니다. 70%가 넘는 도내 최고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진천군은 공동주택과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난달에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도 인증됐습니다. 공동주택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주민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교육 분야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은 100개월 연속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 2014년 7월 6만 4,900명이던 인구는 매달 증가해 지난달에는 8만 6천 명으로 8년여 사이 32.6%가 증가했습니다. 100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한 기초지자체는 진천을 비롯해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 등 전국적으로 세 곳에 불과하고 군 단위 중에서는 진천군이 유일합니다. 하지만 인구 증가폭은 크게 꺾였습니다. 4,500명이 증가한 2018년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둔화돼 올해 들어서는 증가폭이 4년 전에 4분의 1인 1,00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. 인구 증가세가 99개월 만에 중단된 경기도 광주시의 사례를 볼 때 진천군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. 유출입 인구 분석 기능을 통해 보다 실효성이 있는 인구 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잔재 유입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진천군은 자체 시승격의 동력인 추가 산단 조성을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다양한 인구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CJB 조윤광입니다.